철저하게 준비하고 온 일본군 앞에서 조선의 지방성들은 차례로 무너지게 되지요. 그리고 불과 20일 만에 조선의 수도 한성까지 함락됩니다. 와, 20일 만에. 임진왜란 내내 조선 땅은 일본군의 발 아래 짓밟히고 조선의 백성들은 잔혹하게 약탈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의 바다만큼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조선의 바다를 든든하게 지키는 전라저도의 수군 지휘관 바로 이순신 때문이었습니다. 육지에서는 연전연패인 조선군이 이순신의 뛰어난 전략과 지휘로 해상에선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었거든요. 와. 바로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의 길목을 꽉 막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때 가장 기뻤던 사람 진짜 누구였을까요? 선조? 오, 그렇죠. 네, 선조죠. 맞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 선조였을 겁니다. 이순신의 활약 덕에 수세에 몰렸던 조선의 숨통이 트이고 선조 역시 한숨 돌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순신을 앞세운 조선 수군의 승리로 일본군의 이 조선 침략 계획은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최고 권력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일본의 정예 부대를 남해로 급하게 파견하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그들의 이 눈에 가시였던 이 이순신 부대를 물리치고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 해상전을 준비했던 것이죠. 와. 자, 여기서 짚어봐야 할 별점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때 벌어진 정말 역사상 최고의 해전 중 하나로 꼽히는 전투는 뭐였을까요? 뭘 것 같아요? 딱 있죠. 두세 개 있으니까. 뭐. 네. 한산도 대전. 네. 맞나요? 보시죠. 제발. 예. 한산 대전. 네, 맞네요. 네, 알죠. 맞습니다. 예. 한산. 맞습니다. 바로 한산 대전. 이상을 위험합니다. 물러나야 합니다, 장군. 적들이 바로 눈앞에 있어. 한산 대전. 영화 혹시 보신 분? 네, 저 봤어요. 와, 다 보셨어? 다 봤어요? 다 봤네. 무조건 봐야죠. 아, 네. 그렇군요. 네. 너무 재밌었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최고였습니다. 멋있었죠? 시원하고. 네. 네. 맞습니다. 바로 한산대첩. 자, 한산대첩 하루 전날인 1592년 7월 7일 거제도와 고성 사이에 있는 견내량이라는 곳에 외군의 배 70여 척이 모여듭니다. 자, 그런데 이 견내량이라는 곳이요, 굉장히 좁은 그런 곳이거든요. 장소가 협소하고요, 암초도 많다 보니까 이 배끼리 서로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큰 곳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순신 장군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싸우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네, 결국 대여섯 척으로 구성된 이 미끼조, 이 미끼조를 견내량에 투입해서 한산도 앞 그 넓은 바다로 끌어냅니다. 아... 그렇게 한산도 앞바다로 결국 들어선 일본 함대. 그때 펼쳐지는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산도 좌우섬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선 수군의 배들이 세 개의 부대로 나뉘어서 이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학이 날개를 펼친 듯한 형태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바로 학익진입니다. 아. 조선수군은요, 결국 일본의 함대를 완전히 보양한 채로 무차별 포격을 시작합니다. 결국 제대로 된 반격 한번 못하고 일본 수군의 배 59척은 순식간에 격파당했습니다. 그리고 고작 3일 만에 100여 척에 달하는 대함대를 모두 없애는 역사상 유례없는 승리를 거둡니다. 와. 교수님. 선조의 대안은요, 바로 이순신의 복직이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왕이라도 눈치 염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죠? 게다가요, 편지에 이런 글귀까지 남깁니다. 야,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두 번씩이나 왕이. 자, 이순신은요, 이 명령을 받고 아무런 불만을 표시하지는 채 묵묵히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 자리를 맞습니다. 그게 군인 정신이죠. 네, 네. 네. 자, 그런데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고 해도 군사가 없어요. 아, 군사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재정비. 대패한 조선 수군에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었던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아무것도 안 남아 있었던 건가요? 네, 도원수 권율이 허락했던 이제 군관 9명하고 군사 6명이 전부였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배도 한 척 없고 전부 이제 새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머. 찰짝바다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랐을 것 같아요. 이순신은요, 통제사에 임명되자마자 곧바로 길을 나섭니다. 피난길에 오른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수군을 다시 모집합니다. 그런데 근데 진짜 필요한 게 없잖아요. 그게 뭘까요? 배? 배. 그렇죠. 배 어떡해요? 자, 그런데 이때 이순신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와. 어허. 아까. 자, 잠시만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자, 문제 보시죠. 12척의 배는 과연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비상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상금 개념으로 비상배를 마련해 주셨던 거예요. 아. 비상배가? 네, 그냥 집 주차장 어디에 집에 집에 연못에다가 연못에다가 숨겨놨던 거. 전화단 오다. 12척의 배. 12척의 배. 그때 언제 때? 그때 7천냥으로 다 이제 막 흩어지고 부서지고 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도망을 갔다던가 아니면 그나마 버틴 배, 좀 부서진 배들을 다 모았더니 12척이 됐다. 아, 영훈 씨, 말하는 그 과정에서 정답이 있는데 너무 길어. 정답. 네, 자, 도망갔던 배. 정답. 아니, 내가 지금 하려고 했는데. 야, 잘 죽는다. 아니, 도망갔던 배. 야, 네.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7천냥에서 도망친 배가 이순신의 조선수군 재건의 희망이 된 겁니다. 아. 그리고 이순신이 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7천냥 해전에서 도망쳤던 장수들도 휘하의 그 소수 병력과 함께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선조가요,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수군의 전력이 약하니 권율의 육군과 합류의 전쟁이 임하라. 그러면은 해전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순신 보고 수군이 아닌 육군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아이고. 자, 여기서 너무나도 유명한 이순신 하면 딱 이 문구가 딱 떠오르는 이 명언 중의 명언을 남기게 되죠. 아. 아직 신에게는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이순신이라고 해서 이 조선 수군이 불리하다는 거 몰랐던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대로 그냥 바다를 내준다? 자, 그럼 해상을 통한 일본군의 보급이 원활해질 테고 조선 전체가 일본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 그 위기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순신은요, 자신만만했던 게 아니라 바다를 내어주면 조선은 끝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바다에 남기로 결심한 겁니다. 신이 살아있는 한 적들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러던 1597년 9월 14일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전라남도 진도의 벽파진에 자리 잡고 있을 무렵 망을 보던 조선의 군사는 일본 수군이 전라남도 해남군의 어람포에 들어와 있다고 보고합니다. 당시 외선의 규모는요, 총 300여 척이었다고 합니다. 와. 반면 이순신의 수군은요, 뒤늦게 합류한 한 척의 배를 더해서 총 그럼 몇 척이 되는 거예요? 13척. 이렇게 다 죽어야 합니까?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이순신의 그 고뇌에 찬 고민 속에서 나온 그 전략. 이순신은요, 벽파진에 꾸렸던 진영을 갑자기 해남의 전라우수영으로 옮겼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바로 울며 돌아가는 길목. 울돌목. 울돌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울돌목을 한자로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울면서 돌아간다고요? 네. 정답. 정답. 명량? 정답. 아. 네, 그래서 명량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형적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자, 명량은요, 바다에서 온 물살이 이 좁은 해협을 지나면서 거세지는 곳입니다. 게다가 암초가 많아가지고요, 물살이 부딪히면서 회오리까지 칩니다. 바로 그래, 나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이순신 자신의 다짐이기도 했죠. 수를 알 수 없는 많은 적선이 곧장 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대규모의 외선이 명량 해역으로 밀려오고 있는 상황. 133대 13의 싸움. 이순신은 즉각 명령을 내립니다. 전군, 출정하라. 전군, 출정하라! 모두 출정이다!
엄청난 규모의 외선을 마주한 채 선두로 이순신의 배는 치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뒤를 돌아본 이순신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분노합니다. 이게 왜였을까요? 다른 배들이 뒤로 가고 있습니다요. 이순신을 뒤따라야 할 이 아군의 배들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와, 무서워서. 네. 와. 이순신의 대장선과 그 뒤를 따르는 12척의 배들은 어느새 약 400m 넘게 떨어져 있는 상황. 아유. 자, 이때는요, 7천량 해전에서 엄청난 참패를 겪은 지 이제 겨우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무렵이었습니다. 전력에서도 기세에서도 이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진퇴양난이다. 어떡하지? 맞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놓인 이순신. 결국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홀로 싸우는 겁니다. 와, 아니 이거는... 아이... 당장 최유기를 세워야 합니다. 대사만 등지고 싸운들 얼마 버티지 못할 겁니다. 포탄을 조란탄으로 바꾸라. 자, 그렇게 한 시간가량을 이순신의 이 대장선 한 척이 133척과 싸웁니다. 이순신은 전장에서 외치고 또 외칩니다. 동요하지 마라. 적선이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 배에 올라타지 못한다. 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되 절대 동요치 말라. 이순신은 대장선 가까이 달라붙은 일본 함선을 떼어내기 위해 이 화포를 아래로 내리고 이 조준 사격을 명령합니다. 부서져 가라앉는 일본 함대 뒤로 새로운 배들이 몰려들었고요. 이순신의 대장선을 타고 있는 조선의 병사들은 또 활을 쏘아냈습니다. 그러다 기어코 이순신의 대장선을 기어오르는 일본 병사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긴 낫으로 내려찍습니다. 정말 이 상황 한 시간 동안 이런 모습들이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시간을 싸운다. 10분도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홀로 고군분투하는 이 이순신의 대장선을 보면서도 후방의 조선 배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어떻게 하지? 안 와. 이순신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당장 처형할 일이지만 형세가 급하니 우선 공을 세울 기회를 주겠다. 이 말을 듣고서야 그제야 겨우 두 대의 배가 대장선으로 접근해 옵니다. 그걸 본 다른 배들이 드디어 합세를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 조선 수군이 모두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렇죠? 많이 나죠. 구름대처럼 몰려든 일본 함선에 맞선 건 13척의 배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오후 1시가 다가온 무렵 전투의 흐름이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 흐름이요? 네. 물살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명량 해협의 물살은 하루에 4번, 약 6시간마다 방향이 바뀌는데요. 물살이 워낙 세가지고 한번 바뀌어 흐르기 시작하면 이걸 거스른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와, 타이밍이 참.
결국 일본군 배가 드디어 역류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물살이로 바뀌면서. 바뀌면서. 그렇죠. 조선 수군의 반대 방향으로 밀려난 일본 함대들은요, 조선의 판옥선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럼 조선의 판옥선은 어땠을까요? 일본 수군을 향해 진격하기 좋은 물살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순신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황하는 일본 수군에게 한층 더 강하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 이순신의 군대는 기적적인 승리를 이뤄내면서 끝내 왜군을 막아냅니다. 이게 그 유명한 명량의 명량입니다. 네.